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제가 이 집에 작년 10월부터 살기 시작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그런지 날파리가 하나둘씩 어딘가에서 막 튀어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날파리들을 직접 잡을 수 있으면서도 미리 뿌려놓으면 예방까지도 할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국보 사이언스 프로테콤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아니기도 하고 또 강아지도 키우고 있어서 오히려 살충이 가능한 제품들은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인체의 안정성을 높여내기 위해서 EWG 1등급의 용매를 사용을 했고 저독성의 원료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보건용 빈대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 테퓨란 성분으로 환경부의 공식 승인이 완료가 된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한 번만 뿌리더라도 효과적인 살충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1회 분사 후 6분 이내에 빈대는 전부 살충, 24시간 경과 후 치사율 100%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살포 후 일주일에 경과를 했을 때 파리 번식이 확연히 되지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국보 사이언스 프로테콤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짠,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데 우선 사용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옆쪽에 보시면은 스프레이가 온오프가 있어서 잠금장치에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온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간편하게 뿌려서 사용이 가능한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뿌리는 족족 살충이 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뿌려만 놓아도 파리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 뿌리지 않아도 되는 것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최근에 날파리가 나왔던 걸로 추정하고 있는 싱크대에 먼저 뿌려줬고 날파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 창문 틈, 배수구 쪽에다가 3에서 4회 정도씩 뿌리고 환기를 시켜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하고 오면 캐리어나 옷에 빈대가 붙어서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제품은 빈대에도 효과를 발휘를 하는 빈대 퇴치제로 파리와 빈대를 모두 잡는 만능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빈대 번식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춰서 제품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국보 사이언스 프로테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즉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1,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 국보 사이언스 프로테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던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